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저번에 금융하다 말았죠? 교재로 가시면은, 어디 할 차례냐면, 교재로 가시면은, 아마도 165페이지 가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 했죠? 요거만 한다고 이제 했으니까, 그거 이제 들어가고, 오늘 개발관리론하고 이제 감정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제가 조금 얘기한 것 중에서, 16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밑에 그 제28조 배당이라는 게 있죠. 이제 2018년 2000 어떻습니까? 18년이 아니라 제가 22년인데 21년입니다. 21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18년이 아니라 21년. 21년으로 고쳐주세요. 21년. 22년이라고 저번에 했죠, 그죠? 21년. 요거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65페이지 21년. 21년 연장됐습니다. 연장됐고. 165페이지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그죠? 요건 별표 두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리츠는 무조건 뜨고요. 얘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본다면,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 이 물적 담보입니까? 이 사업성이 담보입니까? 사업성이 담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PF는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파이낸싱. 자,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신고속도로가 났죠. 인천공항. 신고속도로에 톨게이트비나 고속도로 지나가면은 이제 터널 지나면 톨게이트비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고속도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터널.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사업이에요. 이건 장기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입니까? 대규모 사업입니까? 대규모 사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그죠? 이 회사가 이제 사업주로서 이제 뛰어들어요.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해골을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포스코의 담보 대출이 아니라 사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죠? 그런 상처도 있어서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이제 그 포스코라는 회사가 포스코가 사업주가 되고 시행사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그 건설회사에서 부도나면은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분리시켜서. 어떻습니까? 자, 이건 부동산에, 이 포스코에 대한 부동산의 담보, 물적 담보나 신용을 담보랍니까? 앞으로 사업성입니까? 사업성이나 수익성이죠, 그죠? 미래 현금 흐름이에요. 여기서 톨게이트 받는 걸로 그걸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돈을 빌리죠.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시키고, 얘한테 독립된 회사를 만들라 그래요. PF 회사를. 그래서 이 PF에 독립된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명목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따 제 문제를 풀지만, 일단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회사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속도로에 우리가 이제 이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대주단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자금을 주게 되면 이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생기면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린 이유는 사업주의 장점과 금융기관의 장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주는 얘가 도산되더라도 얘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비소구죠. 그래서 비소구지만 100% 비소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소구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또 원하겠죠. 여러 사업 주체를 들어 그래요. 그래서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랍니다. 위험은 분산시킬 수 있지만 사공이면 배가 산으로 갈수 있죠. 사업이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부의금융이에요. 부의금융이라는 것은 장부의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의 기록이 된다, 장부의 기록이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얘는 만약에 그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은 A은행한테 돈 빌리면 장부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부채로 기록이 안 되니까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인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부의금융 효과는 누구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업주의 장점이고. 자, 금융기관은 어떻습니까? 사업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정보에, 그래서 정보에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또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자금 관리는 우리가 에스크로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자금 관리는 자체에서 합니까? 별도 계좌를 만듭니까? 그래서 자금 관리는 따로 해요. 그럼 자금 관리는 따로 별도 계좌를 만들어요. 별도 계좌.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 차주가 자체 계좌에서 해요? 에스크로에서 해요. 에스크로. 에스크로라는 건 위탁 계정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탁회사가 또 맡겨서 한다는 거.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165페이지 봅니다. 프로젝트 금융 찾았죠? 자,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맨 밑에 가시면은 그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이 있죠? 여기서 이제 신용이 분리되고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부의금융 이런 이해관계 간의 위험 배분된다는 게 특징이며, 넘겨보시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자,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사업주와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의 신용과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은 그냥요 분리됐어요. 분리됐고,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제한적 소구겠죠. 부의 금융 효과가 장부의 금융이죠. 이거는 금융기관의 이점입니까? 사업주입니까?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추가로 부채 계상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재무상태표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을 배분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5번은 니은번만.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독립적인 결제위탁계좌로 설정하죠. 그래서 자금 관리를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크로를 하고. 장점은 사업주가 신용이 낮더라도 유명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하고, 부의 금융효과가 사업주는 추가 부담, 부채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럼 사업주의 재무구조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사업 위험이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되겠죠.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예상되는 재반 위험에서 대하여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 간의 합의 및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위험을 배분할 수 있겠죠. 자,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옥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차입 이자율도 수수료도 기업 금융보다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밑에 프로젝트 금융의 가세 문제는 맨 밑에 굵은 곳이 제 이따 문제 나오겠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받을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저번 주 프린트 다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저번 주에 12번만 안 풀었죠?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2번. 사업주가 특수 목적회사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죠. 1번. 프로젝트 금융은 사원 상환 지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입니까?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까?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니죠. 앞으로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간다. 이렇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사업주의 재무 상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는다. 않고. 해당 프로젝트에 부실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다, 있다. 있다. 프로젝트 부실화 되면은 해당 금융의 부실로 이루어지겠죠.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합니까? 에스크로에서 합니까?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합니다.
사업비에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빈도는 낮은데, 167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PF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PF로 일으켜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건설회사가, 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금 받고 중도금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ABS라는 것은 그 분양받을 수 있는 대금도 자산이거든요. 그걸 유동화시키게 되면 현금이 들어와요. 맞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은행에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려면 그냥에 대해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자금을 또 융통하죠. 이게 따로 기업 어음.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해서 어음을 또 발행해요. 왜 돌려막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알아? 돌려막기.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이야? 돌려막아야 돼. 막으려면 또 자금을 융통해요. 근데 이제 얘는 자산 유동화라는 법률인데 상법에 적용받고 얘는 장기인데 얘는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PF ABS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발행 기준이 강화돼서 우리가 이제 PF ABS를 발행하고 돈이 필요하면 또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죠. 또 이 PF ABCP의 자금 조달이 또 증가됩니다. 그럼 ABCP는 아까 3개월로 만기가 좀 짧죠? 그래서 PF ABCP 만기가 기초자산 PF 대출보다 만기가 짧기 때문에 어음을 연속 차한 발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돌려막기예요. 그죠? 어떻게 돼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금을 융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PF ABCP 유동성 위험을 좀 높아지게 되었다. 넘겨볼게요. 그럼 시행 발행 절차는 자, 이 시행사 등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는 ABS, ABCP 발행에 담을 모으고 이 과정에 은행은 일종의 신용공용인 매입 약정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PF ABCP는 조금 높은 금리가 적용되겠죠. 위험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자체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문제 개발 파트 위주로 좀 갈게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일단 170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170페이지에 부동산 이용 파트가 있죠. 이쪽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용 파트는 나온다면 아예 안 나오거나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용어 정리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개발 파트예요. 부동산 개발 파트가 나온다면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관리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에 딱 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넘어가겠는데, 자, 지금 부동산 이용 파트 차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집약도가, 그냥 들어만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걸 보셨습니다.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인데, 토지가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위당 밑에가 토지가 들어가고요. 위에가 노동과 자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이제 지대곡선을 그리게 되면, 안쪽은 땅값이 높죠. 자, 우리가 도심은 땅값이 높기 때문에 지가가 높아요. 나가서 지가가 낮아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안쪽은 도심이 토지가 높, 지가가 높다 보니까, 토지를 한정상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거를 자 따라보세요. 집약적 토지형. 그럼 집약도를 높인다는 얘기죠. 근데 외곽은 땅값이 싸잖아요. 그럼 집약도를 낮추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조망적 토지형이었죠. 그렇죠. 근데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는 자 조방 한계라는 얘기는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5층을 딱 지면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똔똔이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요. 총수익과 총비용.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3만원짜리 뷔페를 가셨어요. 그럼 그냥이야 최소한 접시를 먹어야지만 기본이죠. 그럼 세 접시를 먹으면 자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접시 먹으면 그냥이야 손실이 와. 와요. 근데 한 20그릇 먹어봐. 그냥이야 병원에 실려가. 그러니까 더 높여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층이 딱 아까 3만 원에 딱 세 그릇이야.
한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될까? 손실이 와. 그럼 2층 지면은 그냥 손실이 오는 거야. 그것도 더 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총수익이 총비용과 같기 때문에 그걸 집약도의 하한선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3층 지었어. 그냥이야 손실 와. 손실 올 수 있지. 그럼 더 지어야겠지. 그래서 이제 6층을 이제 짓게 되면은 한계라는 거는 추가적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수입이 생기고 추가적인 비용이 생겨. 그럼 내가 한층 짓게 되면은 증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잖아. 그럼 그냥이야 수입이 많아야 돼. 근데 나중에 멈출 수 있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비용이 더 크면은 손실이 오지 않지만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따보세요. 집약한계. 집약한계. 자, 이거는 한계수익과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윤극대화점이라고 하고 극대화점이라고 하고 여기 상한선인데 여기 상한선 하한선 채용하는 건데 그냥 펜만 들어서 제가 체크하는 것만 17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맨 밑에 가시면은 집약한계라는 건 뭐와 뭐가 같은 거예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죠. 그렇죠. 그냥 밑에 있는 거 읽어주시면 돼요.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 투입에 대한 경우의 집약도로서 이윤국대화를 가져오는 토지용 집약도로서 토지용의 집약도의 상한선이 되고 조방한계는 최적의 조건하에서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 있죠. 그럼 뭐와 뭐가 일치하는 것이에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해서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집약도의 하한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가와 토지용은 충분히 이제 읽어보면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집가와 토지용과의 관계를 보면 집가 수준이 높으면 토지용을 어떻게 시켜요? 그럼 집가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시켜요? 그럼 집가 수준이 높은 토지는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 입주주체만이 그곳에 입지할 수 있고 그럼 집약적이라는 자체는 1차, 2차, 3차 중에서 몇 차 산업일까요? 3차가 집약적이 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입증여라는 자체는 이제 용어 정리인데, 자, 이것도 요새 잘 안 떠요. 이제 들어보세요. 자, 입증여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제 볼게요. 자, 입증여는, 자, 이렇게, 여고 앞에 정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식점이 있겠죠? 근데 위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자, 여기가 100m 떨어져 있다면, 얘는 월 500이고 얘는 400만원 벌어. 그럼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 100만원의 초과이익을 입증여라 그래요. 그래요? 명동은 땅값이 비싸죠? 입증여가 아주 좋아요.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른자여서 입증여가 100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입증여가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입증여가 제로가 되는 것을 한계 입지라 그래요. 그럼 입증여가 발생되려면 한계 입지 이해야 돼요? 이상이어야 돼요. 채용을 해야 되죠. 그럼 주체마다 똑같을까? 다를 수 있을까? 다를 수 있고 산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거용이 100인데 상업용이 또 0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갈게요. 지금 입증여라는 단어 있나요? 밑줄만.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입지 차이의 초과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럼 발생 요건은 입증여는 어떤 위치가 조방한계 이상이라는 이 조방한계가 한계 입지거든요. 또 그 위치를 무슨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입주체가 이용하는 걸 말하죠. 그럼 입증여는 지대 지분에 따라서 높여주고 이런 같은 위치라도 어떤 위치 주체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집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럼 입지 조건과 토지용 집약도 같은 경우라도 모든 입지 주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입증여가 아까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럼 넘겨보세요. 그러면 입증여가 제로인 게 무슨 입지라고 했죠? 한계 입지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도시 스프롤도 그냥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로 아 이거다라는 거. 난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난개발. 지멋대로 움직여요. 도시 스프롤.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는데 계획적이다, 무계획적이다. 무직 불규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입체 슬럼 형태예요. 그러면 찍어드린다면 그 2번하고 3번에서 도심보다 어디에 생기죠? 외곽. 주거지만 아니라 상고업체도 나타나겠고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이건 최고 최선의 이용이 아니죠. 괴리됐기 때문에 직가수익 편수 쪽 이하다. 직주분리와 적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직주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예요? 주거지.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거는 도심에 직장이 있잖아요. 그럼 직가가 높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거를.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에서부터 직장을 도심에 두고 거처를 멀리 한다는 거죠. 원인은 그냥입니까? 환경이 악화돼서 그렇습니까? 도심의 집가가 올라가서 그렇죠. 도심이 재개발돼서 주택이 철거해서 공적 규제, 교통이 발달하니까 나갔죠.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결론은 낮에는 여기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뻥 뚫려요. 이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죠. 도시 외곽이 침상은 배드타운, 잠만 자러 가는 도시가 되겠고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는 도심 고동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 알아두기 가시면 도심 고동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침 저녁에 출퇴근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유동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출퇴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도심 고동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혼잡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곽의 집가 상승도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접근이라는 건 뭐예요? 회귀한다는 거죠. 다시 이 직장과 주거지 가까운 곳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와요? 그럼 안 나오고 시험이자. 그럼 이제 들어온 이유가 뭘까? 왜? 환경이 도심이 개선됐잖아요. 도심이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되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럼 교통체증이 또 심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와야 되죠? 정책적 유도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도심 건물이 어떻게 돼요? 고추가 되겠죠? 그죠? 도시 하춘화야? 해춘화야?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회춘은 다시 회자가 다시 회자의 춘자는 젊어진다는 거는 도시가 재생이 돼서 재건축돼서 새 건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저소득층이 중고소득층들이 유입되겠죠. 이런 거 여기까지 가셨죠? 근데 한계제는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계제는 들어보세요. 요즘 이제 다 쓰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거든요. 한계지의 집값 법칙 이렇게 놓고 갈게요. 자, 도심은 땅값이 높죠. 그래서 여기가 용산의 갑돌이가 전자대리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상해서 작년에 겨울에 에어컨을 배도 이렇게 나왔어요. 100대를 여기다가 이제 그 창고에도 놔야 돼요. 근데 그냥입니까? 여기는 집가가 높습니까? 그러면 창고를 어디에? 외곽으로 나가야 되죠. 끝없이 나간다? 너무 끝없이 나가갖고 물난리 나갖고 돼지랑 같이 떠내려가. 큰일 나. 그러면 그냥이야 한계가 있어. 왜냐면 나가면 집가는 낮아지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딱 적당한 택지 이용의 끝토지가 한계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 특정 지점과 시점이라는 거는 2018년의 한계지와 2020년의 한계지가 똑같을까 다를까? 왜냐하면 이 택지의 끝토지인데 농지가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농지가 택지화될 수 있죠. 그럼 얘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에 집가가 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천천히 가볼게. 한계지란 특정한 시점과 지점을 기준한 택지용의 최원만권이라고 돼 있죠. 그럼 한계지는 농경지 등의 농도 전환으로 개발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계지의 집가와 농경지의 집가는 무관하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택지와 농지가 똑같아요. 집가가 달라요. 그러면은 자, 집가가 있고 여기가 택지하고 농지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단절 집가. 자, 한계지 집가와 도심지 집가는 서로 무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가 오르면 여기도 올라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 한계지가는 그냥이요 대체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계지 집가와 도심지 집가는 무관하지 않고 한계지 집가 상호간엔 대체 관계 나타나고요. 자,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그냥이요 연장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대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연장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가다 보니까 아는 집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완만해지겠죠. 그 다음에 한계지는 초기에 집가 상승이 빠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왔었는데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이 돼요? 빌려야 돼요. 차가죠, 차가. 나가면 직접 자기가 소유할 수 있죠. 그럼 자가가 더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럼 자가가 차가보다 더 택지용의 원망권에 위치한다고 나와 있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옛날 야매인데 자가용을 탄다 그래? 차가용을 탄다 그래? 그럼 자가용을 타면 그냥 더 멀리 나가. 그렇게 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갈게요. 그러면 이제 개발 파트가 중요합니다. 개발 파트는 이제 천천히 아주 세부적으로 갈게요. 중요합니다. 17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의의 있나요? 갑니다. 자, 1번하고 2번인데 난 2번을 추천해. 1번은 워퍼드의 정의가 번역해서 나왔는데 2번은 이제 우리나라에 법이 생겼어. 그래서 1번은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의 생활, 직업,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 개발하는 활동이 개발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2번으로 가. 2번. 2번 보고 있어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장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쭉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얘 나와, 얘.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나와, 얘. 시공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레파토리가 뻔해, 얘네. 아시겠죠, 그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하면 틀리지. 맨날 내. 내도 틀릴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고. 조성과 건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조성 건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근데 들어보세요. 조성은 뭐고 건축은 뭐냐. 자, 만약에 농지와 임지는 아직 개발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돼요? 판판하게 만들어야겠죠? 토지 자체에 대한 계량이에요. 토지 자체의 계량. 그래서 이걸 판판하게 만들어서 택지화 시킬 수 있죠. 그게 조성이에요. 그다음 건물을 올리는 게 건축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어떤 게 먼저예요? 건축이 먼저예요? 조성이 먼저예요?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2번 건축활동하기 전 사전적 준비활동이라고 돼 있죠. 토지 자체에 대한 계량이고 건축은 토지의 건물 다리 같은 걸 올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오른쪽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좌측은 이제 그 정의만 나오고 여기서부터 과정이 7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우리가 그 개발의 이 타당성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군데가 우리가 문제가 엮여져 있거든요.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는 게 있죠. 순서가 나옵니다, 요즘. 부동산 개발의 과정. 자, 그래서 이제, 구상 단계를 아이디어라고도 하고,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제 이거를, 이 저자분이 안 해놓으셨네. 이걸 이제 전실행 가능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죠?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부지 모색. 그 다음 타당성은 또 실행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틀에 맞게끔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야매가 이제 요거대로 하기에는 딱 맞긴 한데,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사업이라는 게 생략이 되고요. 자, 우리가 보통은 구상 단계보다는 요새 아이디어라고 나와요. 구상한다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비적 타당성.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행 가능성 전 단계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 전, 그래서 전 실행 가능성.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즘은 예비적 타당성으로 나와요. 그럼 요거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계략적으로 가야 돼요? 계략적.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빨리 부지를 모색해야겠죠? 부지 구입으로 갑니다. 부지 구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타당성 분석이에요. 타당성. 그러니까 여기를 실행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행 가능성. 자, 그럼 여기는 계략적으로 가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구체적 세부적으로 가야 되죠. 세부적. 타당성 결과가 똑같더라도 반드시 채택되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법경기 중에서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돈 빌려서 금융, 건설하고 마케팅 팔아먹죠. 마케팅에다 배표. 마케팅이 잘 나옵니다. 자, 마케팅은 우리가 미리 팔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팔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도, 또 분양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할 때는 후기 단계 아니라 초기 단계 합니다. 초기. 그래서 중반도 아니고 후기도 아니고 초기 단계 한다. 자,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이 저자분이 해놓으셨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요 앞에 글자를 따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 예. 아, 예. 했었나? 어. 아는 거 보니까 했네. 자, 못하는. 불타는. 금요일에는 겉마와 함께.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기출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펜 들어봐. 구상 아이디어 단계는 제목만 가져가세요. 예비적 타당성은 일본의 대략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거 가져가.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대략. 그 다음에 2번은 정확하게 감정평가 시험지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 요건, 개발 잠재력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나? 요거 나오면 이건 무슨 단계야?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걸. 왜? 개발 방향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 여기다 감정평가 나왔다고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 요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거는 이건 무슨 타당성 분석이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해 가셨어? 나올 것 같아, 얘. 그죠? 왜냐면 공인중개사는 대략으로만 나왔지, 요 2번 지문이 안 나왔거든요. 꼭 하셔야 돼요? 하시고, 굳이 무색하고, 타당성이라는 게 있죠? 자, 1번, 그냥이야, 세밀하게 가야 돼. 자, 따라해봐. 법경기. 공법 알아야 되고, 부지 기술적 알아야 되고, 돈 되는 거지? 예상 수입, 이런 것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밑에 무슨 적 타당성이야? 경제 타당성. 2번, 타당성 결과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넘겨봐. 마케팅 단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마케팅은 어느 단계에서 마케팅을 하는 게죠? 초기 단계. 중요 임차자나 임차인은 혼합을 잘해야겠죠, 그죠? 중요 임차자는 이제 이름 있는 마트나 대형 마트 같은 거를 미리 사전에 확보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부동산 개발에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갑니다. 어떤 게 있나 보세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불러보세요. 세 가지가 있나요? 다른 거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면 내가 개발을 했는데 옆에 있는 개발업자랑 법적으로 시비가 붙었어. 자, 따라하세요. 법 시비. 그렇게 해요. 아시겠어? 네. 뭐가 붙었다고? 법 시비. 세 개 이해 가셨어? 네. 그 법이 뭐야? 법정적이야. 시가? 시장이야. 비가? 비용. 다른 거 들어가면 될까? 네. 알려줘. 법 시비 붙었다. 아시겠죠? 그죠? 법에 시비 붙었다. 연구한 거야. 법 시비, 법 시비. 법에 시비가 붙었다. 분위기 안 좋았잖아. 법률적 있어요? 법률적. 법률적은 법률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인 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공법 시간에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잖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들어보셨나? 내가 사업을 했는데 지정이 됐어, 군사시역으로. 아우, 열받아 죽겠어. 그냥 위험해. 왜 위험해? 법이 바뀌어서 그랬던 거죠. 아시겠나? 그래서 이게 무슨 영향이냐? 법률적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죠. 사법. 공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자, 공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이용 규제예요. 우리가 지역지구제가 되겠죠. 이런 게 바뀌는 거고, 사법은 민법이 사법이죠.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걸 안 줄여야 돼?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 돼요. 확정된 토지 구입. 자, 그럼 확인한다. 펜 들어보세요. 법률적 위험 찾으셨습니까? 용도 지역 지구제와 토지 이용 규제는 무슨 법이야? 공법. 소유권은? 이따 잘 맞춰야 돼. 2번 제끼고 3번으로 가. 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으로 갈게요. 자,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죠? 시장 위험. 그래서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가볼게.
밑에 시장위험은 끊임없이 변하죠. 그래서 상황이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생각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시장위험과 개발사업의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시장에 대한 게 매수자에 대한 거예요. 누구다? 매수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란 말이에요. 자 이게 완성을 더불어 여기에서 100까지 완성이 되는데 자 아까 요 개발업자가 매도자가 초기 단계에 팔아 짓게 되지. 그럼 매도자는 초기에 팔아 짓게 되면 지 시장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요 얘한테 전가시켜요. 그래서 얘는 초기에 많고 위험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얘는 지 위험을 줄이기 전에는 가격은 낮게 팔 수밖에 없어. 그럼 가치는 높게 낮게. 낮게 가서 가치는 적지.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이해가셨어요? 어느 쪽? 매도자예요? 매수자의 시장위험과 가치예요. 그럼 개발사업이 완성이 더불어 부동산 매수자는 시장위험은 개발사업이 완성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자 이번은 누구죠? 이분은 누구 입장이죠? 매도자에 대한 거죠. 매도자는 초기에 팔아야 되죠. 왜? 시장위험은 감소되지만 가격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팔면 어떻게 돼요? 시장위험은 크지만 가격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죠? 그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은 추가적이라고 적으세요. 추가적 비용. 비용이요.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개발업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 건설회사한테 맡길 수 있죠. 그럼 추가적으로 더 달라 그래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내거든요. 이게 추세가 됐고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100억짜리인데 120억으로 최대를 해서 그 이상은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가적인 비용은 안 나가죠. 근데 개발사업자 이 보증에 대한 최대이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이 가격이 높아집니까?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맞나요? 실질적으로 인프레가 높아서 추가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예산이 한정돼 있죠. 그냥이야 질을 떨어뜨려. 떨어뜨리는 거지. 이렇게. 일단 비용위험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건 내가 찍어줄게. 양가로 1번에 맨 밑에 두 번째 줄이 시험에 나와. 개발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용위험도 커지죠. 인프레가 어떻게 할수록 심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공인중개사도 아직 안 떴거든요. 그러면 자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약정한 금액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개발사업비가 그냥입니까? 높게 책정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계약금액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을 못 내다 보면 건설 비용이 낮으니까 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그 박스는 제가 이따가 해드리고 지금 연결될 게 제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밑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연결시켜서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오른쪽이 더 잘 나와요.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다? 다섯 단계.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에요. 부동산 분석의 유형을 먼저 잡으세요. 자,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개발업자가.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특정 유형 부동산을 보고 싶어요. 특정 유형의 부동산. 자, 그래서 지역 경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지역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지역 경제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죠. 그래서 모든 총량 집적부를 보고요.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소득도 많아야 되죠? 고용인구도 많이 차지하고, 왜 여러분들 경제기반이라는 입지계수도 들어보셨죠?
경제 기반 산업도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분석이 먼저요. 시장성이 먼저요. 시장성하고 시장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나올까요? 자, 왜 그럴까? 몇 글자, 몇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니까 글자 순으로 가져요. 맞아요? 어떤 게 먼저 나와? 시장. 그 다음에 시장성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와 얘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시장은 특정 유형 부동산에, 특정 유형 부동산에 뭘 보느냐? 얘는 수요와 공급을 봐요. 그럼 공급이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자, 시장성이라는 거는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자, 그럼 시험지에 있다가 수용금 나오면 뭐 찍고 매매 임대 나오면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딱 보세요. 성매매. 그럼 성 들어가면 매매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이 시장성 분석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흡수율은 분양률을 얘기해요. 흡수율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럼 과거에 대한 흡수율을 보겠죠? 근데 과거를 추세해야 돼. 얘에 대한 목적에는 과거를 목적으로 갑니까? 미래를 목적으로 갑니까? 미래 흡수를 목적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세 글자니까 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시장 분석.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그 세 가지가 위에 시장 분석이라고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 분석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학자가 있고요.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그래서 타당성은 수익성 여부로서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고, 자, 투자한다는 건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경제성 분석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헷갈리는 게 여기에 시장이 또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두 가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은 몇 글자? 경제성은? 그럼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돈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봐서, 가능성을 보고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를 수집해서 얘한테 넘겨주면, 자, 얘는 두 가지입니다. 돈이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럼 수익성 여부를 보겠죠?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걸 포함시켜요. 그죠? 투자를 하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보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럼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요거 몇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라는 거죠. 그런데,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죠? 그럼 지역에 지자 동그라미 치시고, 시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타자, 투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지시성 타투. 제가 시골에 사우나 갔는데 용문신이라는 신분이 계셔요. 타투가 문신이에요. 그래서 쫄다고 탁 들어오니 성님 지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따라해. 지시성 타투. 지가 뭐야? 시가 성이 타의 타투. 암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시장 분석이 있고 오른쪽 경제성 분석이 있죠. 좌측에 178 보고 있나? 그럼 시장이 먼저야 경제성이 먼저야? 시장이 먼저죠. 시장이 두 글자잖아. 그럼 계획을 보시면은 먼저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하겠죠.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는 거는 개발 사업에 채택되어질 수 있는 분석이고요. 개발 사업에 안고 있는 물리법적 사회적 제약 조건을 분석해요. 그래서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로 하지? 또 주어진 용도 어떤 부지로 하지? 이런 거. 주어진 자본을 투자할 때 또 쓰기도 하고 투자자를 위해 수행하기도 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만 아니라 기존 개발 사업도 행해지겠죠. 경제성은 그냥 해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시장 분석에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수익성이나 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런 것들 분석을 해버려요. 자, 밑에 맨 밑에 가시면 지역경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역경제는 어떻습니까?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이에요? 거시적. 그래서 지역의 경제활동이나 전체 총량적 지표고 인구, 고용소득 모든 부동산을 보죠. 거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시장분석은 시장분석은 매매임대가 들어가야 돼요. 수요공급이 들어가야 돼요. 시장은 수요공급이 들어가야 되죠. 그 밑에 1번에 가시면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나오면 시장성이야 시장이야?
자, 근데 이제 시장 분석을 할 때는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시키고 수요층은 세분화시킨다고 돼 있죠. 찾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게 사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나누는 거고 공급은 그냥이요? 차별화시켜요. 그럼 공급자들을 나눈다는 거는 세분화예요? 차별화예요? 차별화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사람은 무슨 화? 세분화. 공급은? 차별화. 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돼? 다섯 명에서 친한데 한 명이 모의고사가 안 나와도 밥 따로 먹어라 해.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사람은 세분화, 공급은 차별화. 공급 부동산이 제품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요 나오면 세분화하고 공급 나오면 차별화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건설회사야. 살 사람을 나눠. 그죠? 그러면 내가 나눈다는 건 그냥 사람을 나눠. 이게 무슨 말이야? 세분화, 세분화. 맞죠, 그죠? 근데 나는 공급 부동산을 나누고 싶어. 그럼 요거는 지금 생긴 게 아파트야. 그럼 요건 사람이야? 요거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럼 어떻게 시켜? 차별화시키는, 차별화시키는 거야. 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분화하고 차별화는 달라요. 그러니까 세분화는 내가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고, 그죠? 차별화는 내 공급 부동산이 다른 공급 부동산보다 차별화시키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은 수요는 무슨 화? 공급은 차별화시키는 거죠. 아시겠어? 네. 그러니까 봐봐, 다시 갈게. 세분화는 뭘 나누는다는 거죠? 사람. 사람을 나눠서 세분화시키는 거고, 차별화라는 것은 공급 부동산이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자기가 있잖아. 네. 그럼 그냥이야 뿅가게 만들어야 돼, 내가. 알았어, 알았어. 그럼 차별화라는 거는 공급 부동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수요를 나누는 건 무슨 화? 공급은 차별화하는 거죠. 맞아? 지병 까먹지. 네. 내가 조기 축구를 갔어. 세수를 했더니 공을 잘 차. 그래서 다시 세수 공차. 다시 one more time. 세수 공차. 세수는 뭐하고 뭘 연결시키려는 거야? 세분화는 수요. 공차는 공급은 차별화하는 거죠. 할 수 있겠어? 아이 힘들어 죽겠다. 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마케팅도 나와요. 세그멘테이션이. 그럼 내가 그냥 살 사람을 나눠야 돼. 살 사람을 나눠야 돼. 이건 무슨 화야? 세분화. 세분화. 차별화가 아니에요. 세분화로서 나눠서 내가 인구별로 연령별로 나누는 게 세분화예요.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냥 내 레미안이 자기보다 뿅가게 만들어야지. 뿅가게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을 나누는 걸까? 아니죠. 뭐야? 공급 제품을 상품을 나누는 거잖아.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세분하고 공급 상품은 차별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수 공차. 세분화는 수요. 차별화는 공급 상품. 까먹어, 안 돼? 말만 잘해, 그냥, 씨. 까먹어. 자, 넘길게. 힘들어 죽겠어, 씨. 맨날 까먹어. 자. 그러면은, 넘기면은, 3번에 차별화 나왔어,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하는 거야? 제품을 하는 거야? 제품. 내가 레미 아니면 자기랑 차별화시키라는 거야. 공급에 대한 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세분화는 사람이죠? 네. 소비자 특성에 따라 나는 거죠. 이해 갔나?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유명한 성매매 알아? 네. 그럼 시장성은 뭐하고 뭐가 나와야 돼? 매매나 임대가 나와야 돼. 개발된 부동산에. 아시겠죠? 근데 시장성 분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위치 유형 질별로 구체적으로 가서 이 시장성 분석인 흡수율 분석이 들어가요. 그죠? 밑에 흡수율이 있어요. 자, 흡수율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 얼만큼의 주택이 팔렸는가예요. 그래서 그 시장 수요의 강약과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자, 이번 발표. 제가 과거 추세 파악이 목적이에요? 미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래 파악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가요? 흡수 시간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을수록 빨리 팔려야 되죠? 수용도 있죠? 자,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행될 수 있는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 체크. 그 다음에 아까 3번의 타당성은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이 가장 중요하죠. 투자는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문제 1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시장 성 나왔죠. 그 뭐하고 뭐가 나와? 매매하고 임대 개발대부 동선. 여기 가시겠어요? 니은도 맞죠?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한 경우라도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디귿은 왜 들었을까요? 과거 현재 추세가 아니라 미래 파악하는 게 목적이죠. 자, 리을은요. 토지용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소유권이 사법이 되겠죠. 민 맞나요? 아까 예비적 타당성은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가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은 요 세 파트를 같이 묶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렇게 박스 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